여러분 안녕하세요. 미스터선입니다. 자, 쉬운 패턴의 힘 21번째 시간이고요. How did you? 라는 패턴인데요. 자, 이 뒤에는 어떤 내용이 올 수 있었을까요? How did you go there? 자, 지난 시간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의미인 거기에 어떻게 갔어? 라는 표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자, 여기도 역시 뭐 여러 가지 올 수 있겠죠. 너 어떻게 갔어?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? 사람이. 이렇게 책망을 할 수도 있는데요. 자, go there를 예를 들자면, 자, how는 원래 이 자리가 아니라고 했죠. 원래 이 자리에서 그곳에 어떻게 갔는지, 너 비행기 타고 갔니? 아니면 너 풍선 기구 타고 갔어? 아니면 순간이동, 뿅, 순간이동 했어? 도대체 방법이 뭐야? 를 묻고 싶은 how. 자, 이 자리에 방법이 와야 하는데, WH니까 앞으로 이동해서 how did you go there? 라는 식의 표현이 만들어집니다.